근데 문제가 옆 대기실이 너무 시끄러워요. 수많은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. 아,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로. 비투비 선생님들인데 후배님들이 굉장히 시끄러우세요. 목을 푸는 게 아니라 뭐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에요? 목도 아,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?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로. 선배님들이 굉장히 시끄러우세요. 저쪽엔 지금 뽀미 언니가 창석 오빠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오빠 컴온! 오빠 생일이잖아요. 제가 무지방으로 와플을 구워줄게요. 이거 왜 무지방으로 구워? 난 지방 있어야 돼. 왜 지방 있어야 돼? 그래 맛있잖아. 먹어봐요. 진짜 무지방이에요. 이거 시럽도 무지방이에요. 무슨 방송국에서 와플을 굽고 있냐? 제가 한번 그렇게 돼요. 오늘따라 왠지 기분 좋은데 남자답게 용기를 내볼. 와 이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봤어. 어때요? 무지방인데 맛이 어때요? 맛있는데? 이게 유바밖에 안 나. 원래 그런 거지? 원래 신문지에 뿌려도 맛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강아지 배변 패드에 뿌려서 씹어도 맛있어. 오빠 오늘 생일인데 멤버들이 케이크 해줬어요? 아니? 거짓말 진짜? 우리가 처음 축하해. 내 너와 같은 날이라면 다닐 줄 알고 너와 함께 있는 처음 축하해줬어. 헐. 우리 뭐 남자들끼리는 그러려냐고 살지. 오빠 에이핑크 딜레마 한 소절만 불러줘. 딜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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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딜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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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마. 야 맛있다. 너 하나 더 해주라. 하나 더 해줄까요? 응. 오케이. 맛있는데? 멤버들 갖다 줄래? 그럼 내가 먹을 건데? 아 어머 처음에 음료 사왔거든? 아 왜 그랬어요? 돈 아까워야 되는데. 승우 오빠 스테이시 노래 알아요? 아 뭐 준비해. 우리 음도 다 틀리면서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. 장석 오빠가 네. 하나 더 달려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안에 그렇게 얘기 오빠 뭔 소리예요? 응가 오빠 불러와요. 비투비의 서은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은광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바야흐로 2010년? 그때부터 이어온 인연이고요. 아, 그쵸. 몇 년 입사죠? 저 10년일 거예요. 10년, 오빠는요? 10년. 9년에 9월이요. 우와, 빨리 왔다. 훨씬 빠르지, 내가 훨씬 빠르지. 근데 오빠 내가 데뷔를 먼저 했잖아요. 아, 그쵸. 아, 이게 참 애매해. 은광 오빠! 은광 오빠!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오빠 이거 내가 만든 무지방 아플이. 와 진짜 맛없게 생겼다. 와 진짜 많죠. 진짜로? 이거 좀 망했는데 맛은 똑같아. 이거 비주얼 보여드렸어요? 아니요. 여러분도 이거 보세요.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어때요? 무지방 치고 맛있는데? 오빠 얼마 정도 주면 돈 주고 살 의향이 있어요? 요 정도면 한 300원? 오늘따라 왠지 기분 좋은데 남자답게 용기를 내볼 만한데. 난 땅콩에서 장사해요? 지방이 없으니까 더 싼 거 아니에요? 들어갈 게 안 들어갔는데? 무농약, 무설탕 이런 게 더 비싸잖아. 왜?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게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? 들어있는 걸 뺀 거지. 근데 이게 약간 생긴 게 아니 어묵이에요? 비투비 노래 스테이시 런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개구쟁이 같지만 또 이렇게 차분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또 밤에 네, 또 들으실 때는 파리 애교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 고마워요. 네. 네.
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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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be an outsider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뱅